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? 너왜 불경을 계속 그 까고 다니느냐?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 피로함이 일지 아닌 줄알거 아니에요. 난 피로하지? 그래서 일지가 아닌가?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일지를 아무도 못 가게 돼요, 결국은. 제 장담하건데 10지도 피로합니다. 저희 봉호 선생님도 이렇게 그래도 한몇지 하신 분인데 제가 봤어요, 현장에서. 아이고 죽겠다 하시는 거. 지하실에 있는데 어디 갔다 오시더니 아우 나무아미타불 하시더라고요. 아니 선생님도 아미타불을 찾으시는구나. 다 봤습니다. 피곤하신 걸로 확인돼. 보살들도 피곤해요. 그래서 너무 보살들한테 조르지 마시고. 그래서 부모님이 안 피곤할 줄 알고 막 이렇게 조르는 거랑 똑같습니다. 보살들도 힘들어요. 똑같은 중생인데 육바라밀을 괜히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우주를 돌아댕기고 있는 거예요. 안타까움을 아셔야죠. 꼬이는 바람에 육바라밀이 오, 좋아 보이는데 하고 막 자찜 연구하다가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. 돌아올 수 없는 길을. 그 뒤로는 내 안에서 자찜이 나를 끌고 가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. 쉬려고 하면 찜찜찜찜찜찜 하면 움직여야죠. 움직이면 자명 자명 자명. 그럼 그걸 따라가다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. 왜냐하면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제 옛날에 제 카페에도 올린 어떤 분이요. 이 글을 해석해 주세요 하고 올렸어요. 근데 저도 딱 촉이 있거든요. 보살들은 촉이 있습니다.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, 제가. 불순해 보여요, 동기가. 말해서 이미 뭔가 불순했어요. 딱안 해줬어요. 그리고 그 사람 블로그를 딱 가봤어요.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? 또 닦은 사람들은 늘그 착취당하는 법이야. 우리가 해달라면 해주는 거지. 막 이렇게. 대단하잖아요. 딱 가서 보니까 여지없더라고요. 촉이 안 좋아서 가봤더니. 당연히 안 해줬죠. 보살은요, 해주고 싶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. 뭐하러 해주고 그 호구가 돼요. 그러니까 그 사람 영성 개발에 도움이 되면 해주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만심을 키워주고 보살들 착취해 먹자, 열정 페이나 주자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. 보살에 대해서 보살을 호구라고 보시는. 저 사람이 되게 착하다.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. 그럼 이제 사람이요. 그러면 딱 자기가 아주 위중한 상황에만 부탁할까요? 그 사람 고생 안 하라고? 안 그래요. 호구다 소문납니다. 다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. 이 중생이 그렇게 못됐죠. 그때요, 하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. 보살. 근데 여러분이 가짜 보살들은요, 거기서 어떻게 돼요? 아, 보살이라고 이왕 소문이 났는데, 안 해주면 내가 뭐가 돼요? 그래서 빚내가지고 해주고 있어요. 그것도 나름의 공덕은 있을 겁니다만은, 보살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. 보살도는 내면의 자명찜찜 신호를 따를 뿐이지, 내가 체면 때문에, 명예 때문에 거기에 뭘 보태버리면요, 자기 보살도를 망치게 돼요.